사람들은 갑상선 암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되게 겁이 났어요.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사실 몸이 안 좋았어요. 굉장히 안 좋았는데. 다리가 다쳐가지고 전 타박상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서 꼼짝을 못해요.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. 갱년기가 오면서 제가 제 같지 않은 거예요.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관절도 아프고 살도 찌고. 많이 못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. 심장은 계단을 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. 그리고 고관절 때문에 넘어져서 아팠을 때는 일어나고 서고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럴 때그 고통은 누구에게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. 그때 몸무게가 70kg가 넘었어요. 살이 갑자기 그한달이 정도 사이에 살이 이렇게 쪘는데 계속 먹어서 찐 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.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해서 이제 대형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위암 발견이 됐어요. 그러니까 잠을 또못 자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, 출근을 하는데. 그리고 우울하고, 전 굉장히 명랑한 성격인데, 우울해서, 왜 살지? 앞으로 살아도 똑같을 것 같은 날들인데, 아니, 살아 뭐해? 이렇게 제가 변하더라고요. 지금 수술한 지딱 11년째인데요. 11년째인데 14년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 갖고.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꽃송이 버섯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인을 통해 가지고 꽃송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 효소꽃송이를 먹어보면은 건강해질 것이라고 일단 먹어보라고 했어.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효소가 좋고 또 그다음에 그 효소 중에도 꽃송이 버섯으로는 경신바이오 제품이 원조고. 반신반의했죠. 처음에는 아무 먹어보지도 못했고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. 얼굴 표정도 되게 투명해지고 밝아졌고 독소가 많이 빠진 느낌. 굉장히 믿음이 갔어요. 왜 그랬냐면 다른 그 첨가물 없이 단순히 그 미강하고 꽃송이 버섯하고 어떤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서 효소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. 순환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.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. 일주일쯤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택시 안 타고 가는데 아픈 걸 몰랐어요. 이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.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우리 회사 제품이 가벼울 겸 몸신. 아침에 일어나려면 침대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가볍게 일어날 수 있고요. 몸이 가벼워지고 편해지니까 제 정신도 맑아지고 남편도 제가 변한 걸 보고 본인도 꼭 먹고 아이들도 다 먹고. 무릎은 이제 부위가 빠지면서 통증이 없고 허리에 그렇게 통증이 심해가 의자에 앉지를 못했는데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. 만성 변비가 되게 심했어요. 바로 그게 바로 처음에 바로 없어졌어요. 배가 들어간 느낌? 뭐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, 처음에. 관리 안된 여자들, 살찐 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. 안타까워요. 강제로 먹이고 싶어요. 예뻐지면 좋잖아요. 병이 있든 없든, 저처럼 뭐 위암이 있든 아니면 다른 병이 있든 면역력이 부족하든.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. 아이 때부터 먹여서 좀 면역력도 기르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. 굉장히 힘으로 정말 이것이 날 살렸구나 기뻐요, 요즘은.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추천드립니다. 최고입니다. 경신바이오 꽃송이 특꼭 드세요. 경신바이오 제품 정말 좋아요. 여러분들 드시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이루어 가세요. 경신바이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화이팅!